행정안전부가 최근 빈대가 전국적으로 출현해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빈대 정부합동 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. 대책본부에는 행안부와 보건복지부, 질병관리청 등 10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데 어제 첫 회의에선 빈대 방제 현황과 확산 방지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.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대 특성과 방제 방법 등을 정확히 안내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빈대 방제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.